이 시간 접근하기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종목 AS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7일에 재관심주로 주셨던 자이언트 스텝 한발한발 크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최근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면서 목표가 초과 달성하는 모습 나와줬어요. 자, 우리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할까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1일에 주셨던 BMT요. 이 종목은 사실 어제도 AS를 받았었는데 어제 2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서 조금 더 욕심 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했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한 건지 두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종목 AS에 드리면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여기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 나와서 황미끼가 포착해서 단기 수익도 났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눌림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 어제, 그러니까 그제 어제 이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AS 해드리면서 이게 또 한 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재관심을 강조했는데 이틀 동안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주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현재 지금 2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근데 5만 원 정도는 크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자리다. 왜냐하면 밴드 상단 자리가 5만 2천 원이거든요. 뭐 5만 원까지는 보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이제 BMT 같은 경우는 황미끼가 좀 기가 막히게 잡은 맥점 중에 하나인데요. 상승당에서 눌림 예, 밴드, 볼륨집에서 딱 찍고 11세에서 병목 이룰 때, 불과 한 뭐 4 거래일 동안 15%나 상승했습니다. 요것도 1차 목표가 15,500원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아주 깔끔히 예, 달성했네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번 눌림에서 매수해서, 그 다음 목표가는 한 17,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이언트 스텝은 5만 원까지 전략 유효하다. BMT 17,000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황매끼가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매끼매끼 황매끼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엔기입니다. 사실 2월에 황매끼가 한번 포착을 해서 우리가 65%의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추천을 해준 걸 보면 그 기회가 또 온 걸까요? 네, 일단 뭐 좀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기업 내용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엔게임은 열혈 강호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요. 그 인기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1분기 매출이 126억에 영업이익이 3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진출도 이제 뭐 자꾸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진열혈 강호라 해서 태국하고 베트남에 출시하는 그런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모바일 게임 규어넴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릴 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게임 또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리가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저기 충남 그 태안에 가면은요 거기에 엔게임 연구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VR 그 테마파크하고 또 로봇 등을 그 이용한 스마트 카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엠플레이 파크입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예, 그런 것도 이제 자꾸 연구하고 적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유니트가 있어요. 또 유니트는 그 이제 메타버스 국내에서 굴지 회사인데 여기에 또 협업 그 라이센스 아웃도 맺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게임 자체에서 티슈카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지난번 이제 황미끼가 여기서 한번 포착해서 한번 급등 나왔고 눌림에서 이게 이제 참 이게 성골 모양의 도지 캔들이었죠.
이때 뭐 상한가 뽑으면서 61% 초단기 급등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삼각 수렴 패턴이거든요. 삼각 수렴 패턴은 윗바이 됐던 아랫바이 됐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윗바이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왜 그러냐면 주봉을 보셔도 양, 음양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눌렀을 때 우리가 공략해 놓으면 뭐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시세를 줄 수 있겠고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양, 음양 나오면서 예, 지난달 강세 잉태를 만들어 놓고 이번 달은 5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양성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 가격대에서 매수는 무리 없고 제가 이 지난번에 한번 그려드렸던 이 자리 저항이 9,500원 거리 9,500원이거든요. 1차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000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황맥기가 오늘 기가 막히게 포착한 종목 M게임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